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 하니까. 똘똘똘 말하죠. 말고 계속 말면 말리겠네요. 말리면 이제. 얘가 이제 말린단 말이야. 네. 말린 상태에서 고리가 내 앞을 반대편을 향하고 찍어요. 네. 이 상태로 앞에 걸어주고. 네. 한번 꼬아주고 X자로. 네. 다시 또 걸어줘요. 네. 그리고 다시 또 X자로. 네. 걸어줘요. 이걸 두세 번 정도. 네. 다음에 두세 번 하고. 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청라에 있는 미미네 아쿠아에 왔는데요. 지금 겉모습이 약간 창고형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수족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쿠키부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스노우 화이트 하프블랙 쿠키가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1500원. 그 다음에 코발트 쿠키는 처음 들어보는데 애매하네. 가격이 1200원이네 1500원 아니면 1000원 이런건데 코발트 쿠키가 12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옐로우 타이거 쿠키 이 녀석은 2000원. 우리 이마트 가도 얘네들은 2000원인데 2000원. 그 다음 브론즈 쿠키 1500원. 난주 랜덤 이거는 난주는 8000원에 분양 중이시고 젤리헤드 오란다 젤리헤드 홍백 레드비네요. 여기 레드비 A에서 S급 이렇게 레드비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번에는 흑비 A에서 S급 흑비 이렇게 있습니다. 흑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흑비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오르가메 오렌지 릴리새우 3500원에 구매 중입니다. 오렌지 릴리새우도 구매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블러드 메리 새우 2500원. 얘네들은 수초사에서 다 그러고 있네. 그 다음에 또 있는게 골든백 새우 1500원에 분양 중입니다. 시가제도 있고 이쪽에도 계속해서 새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레드킹콩, 뭐 블랙킹콩, 그리고 흔한 또 있는 새우도 체리새우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밑에도 역시나 블루펄 새우 있다. 벨벳 새우 있고 야마토 새우도 있습니다. 후기한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네.
나무가 많다. 여기부터는 가재 같은데. 키가재가 한 군데다 키우면 막 잡아먹던데, 얘네들이. 아직 어리고 작아가지고. 미쳤나보다. 키가재는 줄 지어가지고 여과기에도 뭐 엄청나게 붙어 있고. 많은 키가재들이 여기서 있고요. 걔는 미니 오렌지. 근데 미니 오렌지라서 작은 게 아니라 얘네는 그냥 키가재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오, 옥시도라스가 있어요. 엄청 크네요. 이거 한 30은 넘겠네? 40 되려나? 30, 40 될 것 같은데? 철갑상어들도 이렇게 옆에 같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철갑상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철갑상어 있네? 철갑이랑 얘네들은 잉어인가? 비단. 비단 잉어들. 아, 뭐죠? 어, 그러네요. 이건 뭘까? 특이하다. 위에서 날개가 있어요. 날치알 같이 떠다니는. 여기는 이제 줄새우. 줄새우가 진짜 민물을 해서 많이 잡았었는데. 그 옆에 여기는 이제 생이새우. 10마리. 10마리 5,000원. 이렇게 모스볼드를 애들 좋아하니까 계속 모스볼드를 올려놨네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어항이 진짜 큰 어항. 5자에 4자, 5에 4 이렇게 되려나? 엄청 넓은 어항이다. 이렇게 생이새우랑 모스볼드 이렇게. 그리고 얘네 이름 뭔지 아세요? 크라운 노치. 크라운 노치. 크라운 노치들도 이렇게 있고요. 옆 어항에는 폴립테루스가 어, 놀랬나봐. 미안하게. 이렇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엔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엔젤 아직 다 안 자란 이거들이겠죠? 엔젤. 알비노 마비노. 알비노 마비노. 얼굴 한번 보여주면 하는데 그냥 입만 보여주네. 아, 이쪽에는 애플 스네일들도 이렇게 쌓여있고요. 귀여운 개들도 있어요. 또 마리모들도 역시나 판매중이죠. 마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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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포장하시는 거 보여주시면서 어떤 식으로 포장해야 이제 네, 가정에서도 네, 많이 가정에서. 하시니까 보통 네.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산소 포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 안에 어느 정도 네. 산소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까지는 크기가 네. 엄청 크지 않고 네. 작은 소형어의 경우에는 고압산소가 들어가지 않아도 애들이 잘 버텨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이제 봉투 안에 네. 물을 넣고 네. 포장을 하면 네. 고압산소 없이 네. 아, 고압산소 없이 포장하는 방법이요? 자, 보면 네. 예를 들게요. 예. 내가 원하는 선물을 네. 옮겨야 돼요. 네. 설치를 다 봤잖아요. 네. 여기 안에 이제 예시예요. 네.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물고기를 예시로 한번 퍼주시고 이 녀석을 지금 포장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옮겨준다 했을 때 네. 네. 그럼 이제 내가 적당량의 네. 물을 채울 거 아니에요? 네. 적당량의 물을 채우죠. 물을 더 채우겠어? 네. 보통은 이제 쇼칸에서. 네. 이게 고압산소예요, 저는. 아, 요게요. 네. 이런 식으로 채우잖아요. 네. 채우고 이게 빵빵하지 않아요. 네. 근데 집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집엔 고압산소가 없죠. 없죠. 네. 좀 이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요렇게 이제 벌려놓은 상태에서. 네. 빠르게 남겼어. 아. 그럼 이 안에 네. 공기를 확 잡아주는 거예요. 공간을 좀 두고 잡아야 되나 보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 되는데, 집에서. 네. 했을 때. 아. 잡혀요. 예. 네. 돌려줍니다. 아, 공간을 두고 잡은 다음에 돌려. 예. 네. 왜냐면은 이제 꼭 산소를 안 써도 되는 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네. 이미 물 안에 어느 정도
용준된 산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없어도 아. 그 정도 산소가 없어도 몇 마리 정도 그냥 이 안에 있는 공기 양으로도 네. 충분히 버텨요. 아 버텨요. 하루 정도는 버티나 보네요. 아. 잡아주면 한 개. 네. 포장을 하는 쉬운 방법. 네. 만약에 예를 들어 고무줄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사람마다 네. 틀리겠지만 네. 쉽게 하는 방법.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네. 이건 좀 가까이 치워주세요. 가까이 더요. 네. 제가 이제 고리를 만들었어요. 네. 잡은 상태로 쫄쫄쫄 말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일자잖아요. 네. 이거 쫄쫄쫄쫄 말아주다 보면 네. 계속 돌려야 되네요. 네. 계속 돌리다 보면 점점 빵빵해지잖아요. 네. 공기를 없애니까. 네. 이게 이제 꼬여요, 이렇게. 아. 고리가. 네. 그죠? 네. 고리를 내 고리가 내 앞에 방향으로 고리 만드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털어줘요. 네. 난 한번 뒤집어주고 머리 네. 붙듯이. 네. 또 묶어주고. 아, 또 계속. 뒤집어서 묶어줘요. 한 세 번 정도. 네. 좀 위에가 이제 좀 짱짱해졌을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살짝 들어준 다음에. 네. 이 상태로 이 아래쪽을 향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전한 포장하기 방법이에요. 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럴까요? 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네. 개인 분양도 하고 막 개인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아 똘똘똘 말한 다음에 똘똘똘 말하죠 말고 말고 계속 말면 말리겠네요 이제. 말리면 얘가 이제 말린단 말이에요 네 말린 상태에서 고리가 내 앞을 반대편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 상태로 앞에 걸어주고 네 한번 꼬아주고 X자로 네 다시 또 걸어줘요 네 그리고 다시 또 X자로 네 걸어줘요 이걸 두세 번 정도 네 아 다음에 두세 번 하고 네 이걸 들어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밑에를 묶어주고 이중으로 아, 묶어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네 그러니까 아. 물도 안 새고 공기도 안 샐 수 있게 아 이중으로 묶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번씩 딱 그러면 끝. 아 빵빵하네요. 빠질 위험도 없고. 아 이게 사람들마다 좀 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대한 왜냐면은 네. 뭐 손님들이 들고 가거나 네. 아니면 뭐 택배로 배송이 됐을 때 네. 이게 이제 터지거나 네. 이제 막 바람이 세서 네. 갈 수는 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과정을 최대한 아 특이한 소리 아 이렇게 소리 그나마 네. 터지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해주시는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네.